지금 니들이 볼 때 내가 노는 걸로 보이냐? 된다! 어? 된다! 지금 훈련했다는 게 이 모양이야? 김세진 감독의 포효령에 체육관이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데 쳤어? 네? 지금 감독님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가서 얘기해봐요. 안 되는데니까 진짜. 혹시 데려오라니까 진짜. 잘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나도 지금 멘붕이 왔어. 머릿속이 지금 하얘 내가. 내가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뭘 해봤어야 말이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김세진 감독.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하는 법. 좌절과 포기는 잠시 넣어둘 때입니다. 2013년 4월 26일 러시앤 캐시가 우여곡절 끝에 남자 프로배구 제7구단 자격을 얻었습니다. 막내구단 러시앤 캐시는 초대 사령탑을 선임하며 본격적으로 창단 준비에 덫을 펼쳤습니다. 러시앤 캐시의 선택은 월드스타 김세진. 코트를 날아다녔던 베테랑이지만 지도 경험이 전무한 그를 감독으로 선택한 건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기본기 바탕으로 가야 되겠고 또 선수들이 좀 대접받고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러니까 활개친다 그러죠? 뭐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그럴 수 있는 팀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김세진 감독의 품 안에서 활개칠 러시앤 캐시의 첫 번째 선수들이 지명됐습니다. 기존 6개 구단의 비보 선수 1명씩을 데려올 수 있는 신생팀 선수 지원 방안에 따라 6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러시앤 캐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러시앤 캐시 유니폼을 가장 먼저 입게 될 6명의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둥지에서 날개를 펼칠 러시앤 캐시의 첫 번째 선수는 2009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레프트 강영준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딱 오는데요. 센터 포지션의 김천재 선수. 김강선 선수도 러시앤 캐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앤 캐시의 맏형이자 주장을 맡게 된 김홍정 선수. 조국기 선수도 러시앤 캐시의 일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군 복무 중인 한상규 선수까지 러시앤 캐시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생팀이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 기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가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 거기서는 거의 뭐 경수형 뭐 레프트들이 많으니까 폭발기 주전들이 많으니까 네, 들어갈 기회도 거의 없고 작년 시즌에도 뭐 한두 경 두 경기 들어간 게 끝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2013년 여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던 선수들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러시앤 캐시 화이팅! 선수들이 호흡 맞추기 한창일 때 김세진 감독은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배구도사 석진욱. 한양대 3년 선후배이자 프로와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이 이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석진욱이 처음부터 코치직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아닌데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처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무래도 창단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팀에서 그냥 코치로 오라 그랬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단이었고 창단이었던 게 제일. 초보 감독의 초보 코치. 구단에서는 외국인 코치나 경험이 풍부한 코치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김세진 감독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석진욱 코치 이외에 두 번째 대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석진욱 수석 코치의 합류로 서서히 팀의 모습을 갖춰가자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 전보다 힘이 바짝 들어갔는데요. 특히 전 소속팀에서 석진욱 코치와 함께 뛰었던 김홍종 선수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선배님일 때는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냥 형 같은 사람이었는데 코치님이 되니까 이제 뭔가 모를 이 벽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아직은 감독님,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낯간지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보 지도자인 두 사람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도 경험이 전무한 초짜 중에 초짜. 그러나 패기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코트 위를 뜨겁게 누빌 믿음직한 용사들이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체육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앉은 모습만 봐도 엄청난 신장의 소유자임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이 선수는 헝가리 국가대표 출신 아르파드 바로티. 욕심부리면 간다니까. 바로티는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세진 감독은 바로티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뭐 저 친구가 답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쁘진 않아요.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봐야 좀 장단점하게. 네, 아직 몸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글쎄 뭐 근력을 조금만 더 만들어서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근력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높은 높이인지 뭐 어떤 게 가장 큰 각인지 이걸 정확히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김세진 감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은 인정받은 것 같은데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로 조금은 지쳐있는 바로티지만 후회 없이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로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네? 여기 찾기가 힘들어? 여기도 한참이에요. 이게 체육관이야? 네. 숙소도 같이 있어? 네? 이쪽에 있어. 이게 숙소야? 찾기 힘들었다고 살짝 투정을 부린 김세진 감독과 선수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왜냐? 오늘 바로 러시안 캐시 배구단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임시 연습장에서 훈련하고 호텔에서 생활하며 남모를 고충을 겪었던 선수단.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뭐 그래도 훈련은 고되겠지만 내 한 몸 쉬이 누일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축하합니다! 바로 해 그거. 가자, 지금부터 날려줘. 러시안 캐시 배구단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새로운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선수들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금 일단 개인상 한 명. 아무나 마음에 드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 각 방에 한 명씩. 너무 괜찮네. 선수들은 숙소가 꽤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거기다 방 선택은 자유. 개인의 취향을 살려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러시안 캐시 배구단의 1호 주장 김홍종 선수도 신중하게 방을 선택하는데요. 방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지금 기준은 입지 조건이나 뭐 어떤 걸 붙잡고 있나요? 일단 나무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모기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렇게 산 쪽이 보이네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어린 아이들 마냥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고심 끝에 자신의 방을 선택한 선수들. 이제 선수들은 이곳에서 러시안 캐시 배구단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가방에
왜 이렇게 무거워요? 모드러스 안 해? 옷이 뭐? 옷이 이렇게 많아요? 네, 옷은 다 여기다 놨어요. 더 안 가도 돼요. 더 안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조국기 선수. 짐이 정말 무거웠나 봅니다. 짐은 무거워도 선수들 마음만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을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렸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지내다가 집이 생긴 것 같아서 네,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운동에 집중이 될 것 같네요. 네, 집중해서 열심히 해봐야죠. 609호를 선택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가져온 짐에서부터 왠지 모를 꼼꼼함이 엿보이는 강영준 선수방인데요. 체력을 뒷받침해줄 약까지 빼놓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이 약은 누가 챙겨준 거야? 이거 와이프가. 좀 하도 힘들다 그래갖고. 네. 그 약을 좀 챙겨주던. 근데 별 효과를 아직.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러시안 캐시 배구단 선수 중 유일한 유부남인 강영준 선수. 아내와 딸 지민이도 방 한편에 자리했습니다. 새신랑 그리고 아빠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쪽 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런 숙소가 아닌 아파트만 써왔고 좋아요. 뭐 좁다고 얘기 들었는데 좁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감지덕지자 너무 좋은 것 같아. 숙소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선수들 모두 숙소가 꽤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러시안 캐시 배구단은 이렇게 하나 둘 팀으로 갖출 것을 갖춰가며 다가오는 2013-14년의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러시안 캐시 배구단의 회의실도 후끈후끈합니다. 바로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신생 구단이다 보니까 포지션별로 지금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총원 40여 명이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포지션에 참 비어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포지션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피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세진 감독의 표정 하나와 말투 하나하나에 그동안 선수 구상으로 고심했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판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단 무슨 올해 즉시 전력으로 투입해서 그 이 시즌을 소화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용병 외국인 선수를 뺀 나머지 선수 17명이 총원입니다. 엔트리 중에. 근데 17명이 넘어간 팀도 있고요. 유민이 장준호는 뭐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장단 첫 해인 만큼 고민도 깊어갑니다. 러시안 캐시 배구단이 영임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모두 함께 첫 시즌을 치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치열한 눈치 작전이 필수입니다. 안으로 지금 제시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드래프트 작전 짜기에 몰두한 러시안 캐시 배구단. 그들은 성공적으로 신인 선수 영입을 마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안 캐시는 베스피드라는 팀명을 확정짓고 드래프트에 임했는데요. 취재진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기존 6개 구단과 막내 구단 러시안 캐시까지 총 7개의 구단이 참여하는 이번 드래프트. 새롭게 합류한 베스피드 신인 지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쿨하디쿨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세진 감독과
코치진도 오늘만큼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중앙 보시고 포즈 좀 한번 취해 주시고요. 네, 앞에 앞에 좀. 신인 드래프트로 이곳에 모인 각 구단과 선수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명을 받게 될 신인 선수들 또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드래프트가 시작됐습니다. 베스피드는 신생팀 지원 방안에 따라 1순위를 캡코에 내주고 전체 2순위에서 9순위까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정광희 선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캡코가 드래프트 최대어인 성균관대 정광희를 선택하면서 본격적인 드래프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태진 감독님, 오늘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스피드는 1라운드 2순위부터 2라운드 2순위까지 총 8명의 선수를 우선적으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김선희 감독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선택을 마친 김세진 감독. 네, 2순위. 베스피드의 첫 번째 선택은 경기대 이민규 선수였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이민규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세진 감독은 베스피드의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이민규 선수에게 유니폼까지 직접 입혀주며 아낌없는 애정을 표출하는데요. 이어서 이민규 선수와 함께 경기대에서 뛰고 있는 송희채 선수를 전체 3순위로 지명했습니다. 계속된 지명에서 경기대 송명근과 김규김을 선택한 김세진 감독은 잠깐 순서를 헷갈렸는데요. 하지만 별 무리 없이 홍익대 정성현, 신경섭 선수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심경섭 선수까지 호명하며 베스트피드는 1라운드에서 6명의 선수 영입을 마쳤습니다. 네, 앞에 사진 좀 찍도록 포지션 취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터 하나, 레프트 넷, 리베로 하나. 이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김세진 후에 가장 먼저 탑승한 신인 선수 6명입니다. 2라운드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2라운드 지명에서 김세진 감독은 1, 2순위로 세터 광명우와 센터 장준호를 각각 지명하면서 우선 지명권을 모두 행사했는데요. 이제 진정한 눈치 싸움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팀들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라운드 지명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어떤 인재를 선택해야 좋을지, 또 어떤 선수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두가 머리를 한 곳에 맞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많이 방송까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와봐야죠. 네, 저는 칠르고 네,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잡아. 알겠습니다. 마음을 고친 김태진 감독. 경기대 리베로 배웅희 선수를 3라운드 7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3라운드에서 지명을 마쳐야 하지만 다른 팀과의 경쟁을 위해 4라운드 지명을 진행하기로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어드라면 10살 그래서 약간 그 좀 살궁을 할 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배는 코치님 하고 두 분이랑 열심히 상의하고 센터를 고심 끝에 4라운드 1순위로 충남대 레프트 조민수 선수, 수련 선수로 중부대 센터 포지션에 류기현 선수를 지명하면서 러시안 캐시 베스피드는 총 11명 새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단장이 계속 꽃다발을 전해주십니다. 팀 창단 후 처음으로 경험한 신인 드래프트, 결과는 만족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얻고자 했던 부분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취약한 센터 포지션에 사실 훌륭한 선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센터 쪽에는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피드의 새로운 얼굴들을 위해 구단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축하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은 아마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프로페셔널 같았고요. 최윤 구단주가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너는데요.
아직 긴장이 덜 풀린 선수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수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벌써부터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망설임 없이 포즈를 취하는 선수들. 이 남자들 젊은 패기에 주체할 수 없는 끼까지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은 러시안 캐시의 베스피드의 선수로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을 겁니다. 코트에서도 패기 충천한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러시안 캐시! 우선 신생 팀이고 가면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팀이었는데 뽑혀가지고 좋았고 가서 열심히 하자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베스피드 배구단에 또 한 명의 새로운 선수가 입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큰 키와 건장한 체격. 반갑네요. 바로 뛰 선수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세진 감독의 날카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바로티 선수는 러시안 캐시의 베스피드 최초의 외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V리그 남자부 최초로 헝가리 출신 선수가 배구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Oh, I want to sign with the Russians, Because I want to know how is this championship, how is the Korean League, how strong. You know, I know that before I heard that they very strong about defense. So I want to try this league. 베스피드는 이제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갈 진격의 첫자 베스피드. 그들의 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도 이제